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웃 같은 편안한 느낌을 전했던 고 최진실, 최진영 남매. 하지만 이 두 스타는 끝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비극적인 마지막 모습, 이들 남매의 성공 신화를 통해서 남매 스타들의 빛과 그림자를 돌아봤습니다. 백현주 기자입니다. 하늘에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고 힘들게 오르는 자리, 스타의 자리. 한 집안에서 두 명의 스타가 배출된 고 최진실과 최진영 남매는 많은 이들의 선망을 받으며 90년대를 풍미했습니다. 하지만 남매의 성공 신화는 연이은 자살로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는데요. 밝은 모습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걱정하며 봉사에도 앞장섰던 누나 고 최진실. 환자분들보다 제가 더 지치거나 처지면 안 되는데 그게 가장 걱정이지. 뜻깊은 모임에 제가 동참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계기가 돼서 앞으로도 계속 좀 했으면 좋겠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손잡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올라가면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힘이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의지나 병과 싸울 수 있는 의지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최고겠죠. 고 최진실은 동생 최진영에게는 엄마 이상의 사랑으로 인생의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갑작스런 그녀의 자살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최진영. 역시 컴백이 임박한 3월 말 39의 생을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다른 생각들은 많이 안 하고요. 오로지 진짜 우리 작품 생각만 하고 작품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비운의 남매 고 최진실, 최진영 스토리는 7, 80년대의 대중음악 트렌드를 선도했던 장현, 장덕 남매의 비극적 운명으로 또다시 많은 이들의 시선을 움직이게 만들었는데요. 지난 90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29살의 생을 마감했던 가수 겸 프로듀서 장덕. 고 장덕은 영화계의 러브콜을 받아 연기자로까지 영역을 확대했을 정도로 당시 10대와 20대 젊은 층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현이와 덕이라는 신선한 우리나라 남매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카펜터스라고 얘기할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그 현이라는 그 오빠의 있는 음악성과 덕이라는 그 동생이 갖고 있는 그 보이스 칼라나 그 외모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이미지를 능가할 정도의 외모를 갖고 있는 장덕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문근영보다 더 큰 국민적 여동생 위치를 갖고 있었죠.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를 비롯해 소녀와 가로등,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등 주옥 같은 노래를 남긴 그녀의 죽음 7개월 후. 함께 노래를 부르고 활동에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오빠 장현은 사람으로 동생의 뒤를 따라가 고 장현 장덕 남매의 성공 신화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전직 사진기자 조용수 씨는 장덕이 약물 복용으로 생을 마감하기 불과 며칠 전 인터뷰하던 당시에도 그녀의 힘든 삶을 눈치챌 수 없을 만큼 그녀는 밝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바지가 이제 그 소방차들이 입었던 그런 바지 스타일로 이제 입고 온 게 기억이 나는데 모든 일이 다 똑같았어요. 그렇게 일을 밖에 일을 하면서 안으로 자기를 삭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고 장덕 씨라는 분이 그 좀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동료들 정도만 알고 있었지 방송 관계자나 언론 관계자들은 그러한 일을 감히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안타까워도 많이 했고 고 최진실, 최진영, 고 장현, 장덕 한 세대를 풍미했던 남매 스타들의 비운은 팬들에게 가슴 쓰라린 기억을 남겼지만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팬들에게 희망을 주며 모범적인 활동을 선보이는 스타 남매들이 있는데요. 영화 베스트셀러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 엄정화. 지난해에는 동생 엄태웅과 동시간대 드라마가 방영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도 했고 먼저 스타덤에 올랐던 그녀는 동생이 스타의 반열을 오르는데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엄태웅 씨가 오늘 못 와요. 너무 속상하고요. 일본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침에도 전화 받았는데 서로 믿는다. 그냥 그렇게 하고 응원했어요. 그냥 요즘은 그냥 또 힘내라고 많이. 그리고 이제 꿋꿋하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좋은 생각만 하자고 그런 메시지 그래서 뭐 엄마 얘기 뭐 이런 거 엄태웅 씨 막 좋아해주고 막 너무 좋아요 연기 너무 좋았어요 막 그러면 저 너무 뿌듯해요 마치 제가 엄마가 된 것처럼 남매가 모두 연예계에 종사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의 애환과 성취감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드라마 컴백을 앞두고 있는 배우 김동현과 김동희도 누나와 같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제 생활을 너무 오래 같이 많이 했다 보니까 좀 더 이게 편안함이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 누나도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나쁜 생각 안 하고 대신에 약간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남들보다 조금 더 진실되게 조금 더 진지하게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뭐라 그럴까요? 뭐 절반 이상은 하지 않을까? 김혜수, 김동현, 김동희, 김태희, 이완, 하지원, 전태수, 서연, 서지영도 서로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 스타 남매들인데요. 이들은 꾸준히 서로를 응원하며 같은 핏줄이지만 다른 개성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예계의 모범이 되는 스타 남매들의 왕성하고도 책임감 있는 활동을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팬들의 애정어린 시선이 필요합니다. Y스타 백현지입니다.